네, K-스탕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아,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정태근 이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러분. 3개월의 레이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히려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자, 오늘 VM 그래도 조정을 받다가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반종민 소장은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자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8분 출연자분들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반종민 소장의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각각 1위와 4위 자리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김성우사의 카페24가 어느덧 1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화신도 견조하고요. 리가켐바이오까지 네, 종목들의 상승률 탑5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5가지 종목의 탑5에 랭크된 종목들 이외에도 계속해서 더 순위권에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3개월의 레이스에 초점을 맞추신 거죠? VM 같은 네. 경우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양봉인데 네. 매수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지켜보셔도 될까요? 지금 VM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그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흐름하고 동반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일단 21선 좀 안착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 소수점까지 하게 되면 우리 반종민 소장님 1등 아닌가요? 소수점까지 네? 그 수익률 있잖아요. 소수점까지 하게 되면 우리 반종민 소장님 1등 아닌가요? 아, 뭐 반종민 소장님 그동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네, 가져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소수점까지 해주셔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공동 1위보다는 그냥 분리를 시키는 네. 게. 자, 정태근 이사님 종목의 소수점까지 나중에 꼭 체크를 해서 네, 성과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정태근 이사는 삼성중공업을, 네, 반종민 소장은 FNS테크를 오늘 배틀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일격의 핵심 포인트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정태근 이사님, 삼성중공업 최근에 다시 한번 꿈틀꿈틀대고 있고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조선 섹터 내에서 종목들 많이 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어차피 조선주는 다 갈 겁니다. 다 갈 건데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3월달, 4월달, 5월달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또 HD 현대 한국조선량이 좀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선에 대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도 날카롭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때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어쨌든 러시아 수주 계약 해제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좀 조정이 있었다가 이제 좀 돌아서주는 국면이라 판단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주 악재성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2분기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을 들고 오셨고요. 그에 맞서는 반종민 소장 FNS테크 사실 이 종목도 유리기판으로 엮였던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꾸준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배경도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유리기판 이슈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 3분기 때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유리기판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유리기판으로도 좀 그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부품 소재 업체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좀 연관성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3D 구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칩을 수직 적층하는 방식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와 함께 CMP 재사용 패드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했었고 심지어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좀 연관성을 좀 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는 지금 글래스코어 기판을 만들 때 레이저 홀을 강화한 뒤에 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던 네.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반도체 쪽도 부각받을 수 있지만은 유리기판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것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수급도 좋고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에 대한 힘도 여전히 남아있다. FNS테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채팅방 분위기를 보니까 지안파파TV님께서는 SNS테크, FNS테크에 한 표를 던지셨고 미래님은 현대비포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삼성중공업의 매력 어필 시간을 더욱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삼성중공업도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예. 그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 수주 계약 해지 통보 관련된 내용들인데 물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측에서 얘기를 한 게 계약 해지 통보 선박들은 아직까지 건조가 시작되지 않아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이즈는 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영향은 좀 적은 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LNG선이 선주가 갑일까요? 삼성중공업이 갑일까요? 글쎄요. 조선사가 갑이죠. 그러면은 만들어 놓으면은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양설비 이게 계속 삼각자산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LNG선은 만들어 놓으면은 저거 우리가 가져갈게요. 할 겁니다. 네. 언제 가져갈까요? 네? 다 만들면. 다 만들면요? 네. 건조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네. 러시아가 만약에 다시 뭐 우리나라와 좀 잘 그 된다 하면은 그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 보게 되면은 관계 개선이 단기간 좀 쉬울까요? 전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이슈에 따라서 일단 네. 만들면 누군가는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태근 이사님. 지금 아시겠지만 그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배가 오늘 만들어서 한 달 뒤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되게 되면 누군가는 이걸 가져가려고 계속 노릴 겁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러시아의 노이즈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계약 이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또 과거에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볼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네. 조선 섹터 내에서 어떤 분은 한화 오션을 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한화 엔진을 갖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HD 현대미포가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조선 섹터 내에서 네. 유독 이제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 그 섹터에서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각각 매력이 다 다르고 각각 또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삼성중공업 봐야 하는 네. 경쟁력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채팅창에 조금 이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 올라가서 겁이 좀 나는데 중국집 가서 솔직히 짜장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 고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조선수는 네네. 그리고 엔지선은 다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 진수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군사용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초대형 LNG선 운반선을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시더 LNG 최종투자 이것도 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무기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작년 상반기 때 흑자전환 기대감에서 조선 3사가 다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선은 갈 거기 때문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울면 먹을까 이 고민하시면 된다 봐요. 그럼 삼성중공업도 2분기 실적 좋아요? 네. 그 왜냐하면은 2021년도 6월 달 이전에 저가 수주를 받은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1조 8,5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최근에 얘기한 에너지선 17만 3천 세제곱미터 이게 표준인데 여기에 원가가 그냥 달러로 말씀드릴게요. 달러로 말씀드리면은 1억 9천만 불 그 전후가 왔다 갔대요. 근데 그 이하가 되는 적자 수주가 2021년도 6월 달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작년에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가 수주 있잖아요. 2억 5천만 불 이런 거. 이런 거 받은 것들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배를 수주 받게 되면 네. 설계 도면을 주고 선주가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조도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도크가 거기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조립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는 곡블럭 이거 해줘. 어느 회사는 크레인 이거 해줘. 어느 엔진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서 18개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조선주는 그 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돌아서주는 자리. 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조선 ETF가 더 낫지 않아요? 지금 다 조선주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되면 조선 ETF도 유효하다. 네. 아니면 네. 짬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고민되면 그러니까 다 같이 또 좋은 종목들 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선택을 해도 되고 짬짜면을 먹을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네. 다 긍정적인 시각이시고 그 안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본다면 조선 ETF까지도 열어놓으셨어요. 네. 자, 이번 정태근 이사님께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네. FNS테크 어떻게 보셨어요? 감히 1등을 뒷살려 그러니까 아마 원성이 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해주세요. 감히 그러면 두 개만 제가 디스를 할게요. 많은데요. 하나는 그 최근에 주가가 위기판 공급망 진입 기대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급 협의가 성사되진 않았다라고 더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상승은 위기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공급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슬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에솔릭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동사가 작년 11월 때 캠트로닉스와 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시각 장비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협의 중이긴 한데 네. 안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진 않고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도만 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도 뭐 지금은 이슈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SKC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네.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CMP 패드 공급 그것 때문에서도 추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디스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교환사채 3호 교환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금 주주를 원한다면 소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분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고 상호펀드 쪽이거든요. 그리고 교환 대상 자사주가 58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교환이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돼 있냐면 이게 공시를 보게 되니까 2024년 7월 25일부터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가능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그 사채 규모가 95억이거든요. 95억에다가 이거를 이제 본전 이상 되려면은 58만 주에 그리고 주가가 16,300원 이상만 가도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15,500원이거든요. 그럼 16,300원 이상 가게 되면은 이게 나올 것 같아서 교환이 될까 봐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환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환가액을 말씀하셨는데 16,500원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 교환을 해서 그 정도 범위를 그 수익을 보고 엑시트하기에는 그렇게 투자를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교환가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어쨌든 95억을 빌려줬잖아요. 네네. 95억을 빌려주고 58만 주잖아요. 그럼 58만 주가 어쨌든 수익권으로 가게 되려면은 적어도 교환 주가가 16,300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5,500원이니까 16,300원이면 이제 8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반정희 선생님 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달 뒤에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네. 그때 가서 요게 좀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다음 달 네. 25일부터거든요. 조금만 올라도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을 주셨고 반정희 소장은 그거 조금 먹자고 교환을 하겠느냐라는 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환 청구 기간이 7월 25일부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2만 원 정도 올라간다 해서 바로 교환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못해도 좀 기간이 길긴 하지만 더블 이상을 좀 바라보고 그때 정도 되면은 엑시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FNS테크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각각의 두 분이 이제 크로스체크 관점에서 또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선정을 했다. 매력 어필 한마디로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반종희 소장님, 1위의 위험 여기서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1위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한 그 3분기까지는 유리기판 이슈만 계속 좀 주목을 해서 포인트
트렌드를 잡아보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태현 회사님 삼성중공업은요? 저는 정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네. 자, 조금만 기다리면 네. 3개월의 레이스님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면 그 순위권에서 또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볼 수 있는 날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겨루기 오늘 삼성중공업 FNS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최상위의 대원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호황 사이클에 맞춰 미국향 수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 영향을 주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경우는 거래량이 8,700만 주를 넘어섰고요. 세명전기도 올라와 있는데 주가 변동성은 다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대감 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동양철관도 상위에 보이고요. 폐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돼 DIC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삼성공조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냉난방 공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를 끄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지만 상승분을 고점 대비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로닉의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동사의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기반 범용 전기 수술기에 미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용 의료기기 업종 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한몫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5,700% 넘게 급증하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틀째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거래량은 높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속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오늘장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데브시스터즈의 신작 게임 쿠키런 모험의 탑이 출시 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데브시스터즈의 주가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으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증권사에서는 하반기부터 이익 규모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승률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거래량 상위에 보였던 대원전사도 올라와 있고요. K-뷰티의 글로벌 확산세와 맞물려 초소형 레이저도 각광을 받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이저옵텍과 라메디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외 최근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 승인과 관련해 수혜주로 부각되며 들썩이고 있는 라이콤도 오프드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속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후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도체주 내에서도 유독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각 12%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로 오늘 강한 탄력 오후장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급등 이후의 향방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오늘 인급종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짚어보도록 하죠. 김덕후 대표님.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일단 장기적인 성장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보유를 하시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여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없길 바라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 물량을 내놓으신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등을 보고 아, 더 갈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따라잡는 신규 매수는 자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조절도 유효하긴 하지만 다시 갈 수 있는 힘의 무게를 실어주신 거네요. 네, 일단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좀 잘 가지 않았던 뭐 소부장주들까지도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내일 이제 26일 현지의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발표가 되는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여러 종목들이 계속 이제 거론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머티리얼즈가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가 또 이제 뭐 증권가에서 또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발표일이 또 오늘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분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발표하고 나면은 추세가 어떻게냐면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까지는 좀 상승 탄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좀 유사한 사례로 하나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번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 낸드 디램 부분 수출도 굉장히 기대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재 부분이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SiC 부분 사업이 마진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 SiC와 관련해서는 또 TCK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TCK도 지난 6월 11일자에 레포트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TCK 같은 종목들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온다면은 아 이게 좀 같이 테마에 좀 부응을 하면서 이게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오히려 하나머티리얼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TCK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목표 주가가 좀 기존 주가에 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었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7만 선을 돌파하는 기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거래 물량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도 뭐 월가에서도 일색 호평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던 특히 이제 4월에서 5월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낸드랑 디램입니다. 그러니까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무조건 HBM이다. 이게 거의 뭐 정답처럼 되어 있었는데 네. 이후에 낸드와 디램을 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평균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테마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주에 좀 매수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지금 뭐 특별한 손실이 없으시다면 급하지 않으시다면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만 원 선까지의 조정은 좀 대비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짚어주셨고요. 짧게 하나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이렇게 좋다면 하나 마이크론도 이 왜 연결 실적으로 같이 잡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나요? 오히려 이제 매기가 돌게 되면은 하나 마이크론이 좀 저평가받은 부분들을 좀 해소할 국면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5월에 이제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유증 이슈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자 부분들이 결국 이제 터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좀 단기적인 주가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관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7월부터 좀 이렇게 랠리가 나오면서 네. 실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정돈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선취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네. 주시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전통 반도체 주들이 꿈틀댈 때 감감무소식이었던 속삭였던 테스, 우리 테스 형이 오늘은 좀 갑니다. 16%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VR까지 발동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한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버튼 중에서 그래서 오늘 매도 버튼 누르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버튼인가요? 네, 당연히 매수 버튼이고요. 뭐 그동안에 눌렸던 폭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기다리는 수급이 좀 쏠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을 나오는 것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오늘 저녁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전통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업황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DS 부분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에 HBM도 좋지만 하반기 내년도에는 레거시 반도체 업황도 네. 개선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이 독주였다라고 하면 하반기 내년도에는 그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의 주가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는데 네. 실적이 그동안 뭐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2분기 역시 실적 발표할 때쯤 아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때가 눌림목을 또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1차적으로 매수하고 2분기 실적 발표 때쯤 네. 2차적으로 매수하면 물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플러스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죠. 뭐 여당에서도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가운데 민주당 야당 쪽에서도 K-칩스법 1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공개를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게 지금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그 훈풍까지 받으면서 못 갔던 테스의 반격 더 갈 수 있는 매수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서 VR 발동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종목들이 VR에 발동됐는데요. 우선 환인제약이 상방 VR에 발동됐고요. 올리패스와 레뷰 코퍼레이션은 하방 VR에 발동됐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상방 VR에 발동됐고요. 조금 전에 블리츠웨이 스튜디오도 상방 VR에 확인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첫 번째 VR 특징주는 넵튠입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몇몇 종목 꿈틀거리고 있죠. 어제는 NC소프트가 재무구조 개선 기대에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데브시스템즈가 신작 인기몰이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총이 작기는 하지만 다른 게임주들 넵튠과 썸에이지 등도 상승하면서 상방 VR이 발동됐는데요. 넵튠은 12시 30분경에 상방 VR이 발동됐고요. 지금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위메이드도 위메이드사의 토큰 위믹스의 반감기를 도입한다 밝히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라이콤입니다. 구글에 속한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가 그동안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개방했던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모든 이용자에게 오픈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식이 들린 후에 라이콤은 12시 40분경에 상방 VR이 발동됐고요. 상방 VR가 발동된 고점은 21% 정도 기록한 후에 조금 전에는 조금 내려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종목들에 대한 빠른 이슈에 반응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오늘 일부 게임주들의 흐름이 또 눈에 띄는데요. 자, 인급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훈풍, 그 외에 지금 넵튠까지 VR가 발동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훈풍을 불어넣어준 대장격인 데브 시스터즈, 사실 상한가 갈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 오후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 쿠키가 더 멀리 높게 달릴 수 있을지 일단 모험의탑 사전 다운로드 성과가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일단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고 오늘 10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순위권을 잘 유지한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 데브 시스터즈의 상한가 그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가장 큰 취약점을 극복한 게임사 중 하나가 저는 데브 시스터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게임들을 아마 게임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리니지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NC소프트의 리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금을 해야지만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금 유도 구조의 어떤 게임이 아니라 일단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플레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거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어낼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애착감을 갖게 만드는, 즉 이제 팬덤을 형성하고 이 팬덤을 기반으로 IP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신작을 내고 이런 연결성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데브 시스터즈의 실적들은 오히려 또 향후에도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닌텐도의 마리오 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처음에 마리오도 사실은 그냥 점프키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지금 이 마리오 캐릭터를 활용해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게임들에도 응용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RPG 형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닌텐도의 브랜드 가치가 커졌었죠. 그것처럼 이번에 이제 쿠키런의 이제 모험의탑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거에 그냥 일직선상에서 뛰어다니는 캐릭터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이제 플레이어들 간의 PVP를 좀 연계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일단 훨씬 더 많은 유저층을 좀 편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나 혼자 한다라기보다는 혼자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재미가 좀 잃었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극복이 많이 된다라고 보면은 데브 시스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쿠키는 더 달릴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오늘 좀 상한가가 거래가 풀리지 않다면 내일 한 번 정도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게임주들이 지금 아무래도 뭐 내일 당장에 뭐 반도체 쪽에 좀 매기가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은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게임주들 같은 게 또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선택하는 게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데브 시스터즈 둘 중 한 가지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에 이제 12월 말에 했던 거래량을 이제 이번 오늘 하루 만에 이제 거래량을 거의 다 채웠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은 일단 조정은 한 6만 8천 원까지 조금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긴 호흡을 좀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데브 시스터즈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앞으로 이 데브 시스터즈를 비롯해서 이 IP를 활용하는 게임사들을 뭐 추가적으로 계속 공략을 해보신다라면은 또 이 제2의 데브 시스터즈 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좀 상당 부분 저평가된 뭐 네오위즈도 사실은 이제 IP 기반을 굉장히 상당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실적 대비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좀 괴리는 많이 큰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 테마에 대해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다 보니까 조금 논외가 돼 있다. 그래서 일단 데브 시스터즈를 공략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는 일단 6만 8천 원 선 손절매를 각오하신다면은 일단 한 번 정도 더 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의 상한가 그 이후의 전략의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입니다. 최근에 JLK가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고 AI 의료주 내에서도 개별 모멘텀에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 룬이 또 좀 더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 아직까지 바닥권 좀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AI 암진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뷰도와 함께 좀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과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시선들이 많은데 숫자까지 얻고 갈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 매수 매도 버튼 안에서 네, 뭐 매수 버튼을 늘렸고요. 그동안에 뭐 13만 4천 원대부터 5만 원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빠질 룸은 있을까 바텀업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가장 풍부한 쪽이 사실 영상 이미지입니다. 그게 그렇듯이 우리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만 하면 MRI 찍고 CT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이미지 풍부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쪽이 영상 의료 AI 쪽입니다. 그쪽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 또 룬이시고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뭐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볼파라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여기 볼파라와 시너지가 북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네.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혁신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루닉 같은 회사가 향후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의료 AI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루닉 같은 종목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요. JLK도 가고 라이프시멘틱스도 가고 이제 대장이었던 루닉까지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 매수 버튼 눌러주셨네요. 네, 임급종 종목도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미리 보는 미래의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왜 이 종목을 미래 임급종 후보로 보시는지 핵심 포인트 싹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덕호 대표님부터 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60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조금 안 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한 2주 정도 보유하셨던 분이랑 한 번 정도 차익을 실현할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국제약을 좀 재밌게 보는 원인은 지금 실제 이제 제약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뷰티 쪽 매출이 이제 32%를 돌파한 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제약업계들, 바이오업계들이 지금 알짜가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알짜가 되는 수혜 목록인 이 K뷰티 쪽을 좀 공략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코스온이라는 기존에 상폐되었던 화장품 회사긴 합니다만 다시 지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이처럼 이제 센텔리안 24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일본의 오프라인 시장도 공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벗어나서 전문 의약품 시장 그리고 헬스케어를 비롯한 이 뷰티 시장을 공략하는 네. 부분을 탄력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으로 또 모멘텀을 채워가는 동국제약 오늘 리포트 효과로 강한 10%의 급등 그 이후에도 주간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네, 이기태 기사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골프존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골프존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시즌 때 외부에 나가지 못하면서 결국엔 골프존이 뭐 상승 랠리를 펼쳐서 19만 3천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7만 6천 8백 원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의 경기 둔화와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서 결국엔 골프 즐기는 인구 자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왔는데 사실 실적은 계속 우상향했던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쌓아진 그러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수주였다가 수출주로 변모되는 것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고 음식료고 거기다 전력기기까지 네.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하는 종목인데 골프전이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16%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됐겠습니다. 예. 아쉽네요. 네, 이제 수출주에 대한 면모 그리고 장마 폭염이면 밖으로 골프 못 갑니다. 스크린 골프 쳐야죠. 골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기태 기사 그리고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